테오 테스카토르 더바라기 퀘스트 야심한 수렵을 시작하도록 하겠어. 루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론님 올클리어한 게 오류가 나서 지어지면은 어떨 것 같아요? 접어버릴걸? 싹 하고 말이지. 쿠후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포지가 나오면은 부키몬이 더 묻히겠죠? 바야흐로 몬스터 헌터의 시대가 돌아야 할 것이요. 이것은 100%다. 이건 100%야. 왠지 홍보가 까리하게 돼서 말이죠. 이번 모논이 몬스터 헌터 4보다도 더 많은 흥행을 이룰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 알 수도 있고. 딱 때리고! 못 때렸네? 이야! 자! 반갑다, 태우야! 왁! 오! 이 자식이 예리한데. 자, 싸대기 한 대 맞고 시작해요. 얼싸 좋구나. 자, 개시! 산책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뭐해? 뭐해? 왜 앞에 가서 얻어맞아요? 살죠, 살죠, 살죠! 포션을 마시, 오! 야, 힐 세트다! 이 사랑스러운 힐 세트 누구지? 안 돼! 머리통! 안 맞은 것 같은 건, 안 맞았어. 제길. 머리통! 안 돼! 황! 두 해모의 저력을 맛보아라. 어우, 찌찌뽕. 찌찌뽕. 따! 좋아. 파! 자쿠! 러브샷이었어. 아, 찌찌뽕인데? 야! 굿. 자, 잠들기 전에 제대로 따가 들어갔어. 자, 복설은 가랭이 좀 부탁드려. 가랭이, 가랭이! 복설은 가랭이! 어이! 루키 폭스님 안녕하세요. 카이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내가 때려야지. 기성! 자! 머리통! 좋고, 오랜만에 성공했다. 저 안 터집니까? 왜 안 터져? 아, 이게 뭐죠? 지존! 아, 충격받았어, 지금. 굿. 굿. 괜찮네. 자, 살짝 늦은 폭탄 기폭이었지만 괜찮습니다. 늦더라도 맞으면은 장땡이니까. 그치 그치? 엥! 쫄았어. 쫄았다고 이 자식아. 한판 붙어볼까? 자, 이제 슬슬이야. 궁짝, 궁짝. 해머님! 괜찮네. 위험을 감지해서, 안전지대로, 날려줬다. 이렇게 생각하자고. 긍정적으로 바라봐용. 아야! 아야! 어싸! 드라이님, 오델루님, 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호시고! 뒷다리! 아, 구워! 칙칙씨, 고마워. 맞을 뻔했어. 김호시고! 으퍼컷! 흐싸! 김호시고! 머리통! 오케이. 자, 대피하서 빵! 괜찮네. 자, 아무도 안 죽었어요. 저런, 저런, 저런. 머리통!
그러고 보니 4G 발매일이 제 친구 말년 휴가예요. 그렇습니까? 어, 그 친구도 한번 꼬셔보소. 꼬시면 되겠네. 빠! 너무 빨랐다. 죄송! 여기요! 여기요! 어머! 야! 압도적인 힐량. 고맙소. 누구야, 누구? 아, 조금씩이구나. 한송검 힐셋은 정말이지 완벽해. 아, 이뻐. 오늘은 몇 시까지 할 생각이신가요? 아, 한 두세 시? 두세 시 정도까지 할 생각입니다. 야심한 수렵에 오랜만에 한번 달려볼까? 야심한 수렵은 한 4일 만이구나. 4일 정도. 왜 이렇게 오랜만인 것 같지? 역시 모너는 야심할 때도 좋단 말이죠. 아, 저기 머리 잘 때리시네. 와, 죄송. 와, 잠깐만. 하나도 안 놀랐어. 정말로 그렇다. 요다 다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스톤 잘 거네. 햄마 맛을 봐라. 오, 잠깐. 와우! 저런. 와, 순간적인 경직. 너 맞겠지? 그치. 괜히 때렸다. 1세트 고마워요. 아우, 포션 안 맞아도 되겠네. 비약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이거. 크로이스 출철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심삼일. 너. 이제는 저녁에 한번 야심한 지금 시간에 한번 이런 식으로 모논을 즐겨보지 않겠나, 헌터들. 어흥. 붕붕. 빠. 에이타! 오호호! 나하! 깜짝 놀랐어. 정말로 말이다. 이렇게 때릴 수가 있네? 자, 또다시 알아보렸습니다. 새로운 때림을. 아이고! 아이고! 두근. 자리! 대어 뒷다리가 아니라 사람만 때린 것 같은데? 머리통! 짝! 오, 괜찮네. 내일 피곤하시지 않을까 모르시겠네. 아, 전혀요. 지장 없습니다. 오! 대피! 따! 자, 1차전 종료. 아주 좋습니다. 실패율 90%를 자랑한다던 제 태호가. 아냐, 태호 같은 경우는 애송이지. 과장해버렸군요. 태호는 애송이다. 쫄지 마라, 헌터 여러분. 회복약 좀 주세요. 오케이. 저는 회복약을 항시 엄청나게 들고 다니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드려야죠. 자, 2번 맵입니다. 2번 맵으로 왔어. 됐지? 드론님 참가 확정이 되셨는데 만나서 같이 수렵하시는 건 그래야 되겠죠. 이제 내일모레 글피죠? 내일모레 글피인가? 그치. 그때 있을 몬스터 헌터 오프라인 사냥 모임. 한번 만나서 재미나게 수렵 해보도록 하지. 이번엔 그래도 다행히 안 늦어가지고 휴! 참여하게 됐네. 그리고 영광의 무기가 나왔어. 이제 보니까 아, 베리 굿. 꽃게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바로 시작이냐? 어, 깜짝이야. 어흥. 오, 일단 똥 데미지를 지금 경직을 준겨? 오, 날려 성기 뒷다리 가져간다. 아, 따가 안 맞는 버그. 뭐
머리에 국한된 게 아니었어? 대단하구만. 머리통이 안 맞는 버그. 자, 이 머리는 내가 집도하지. 도와! 파! 잠깐만. 사망에 이를 것 같소. 괜찮네. 궁금하서 아 궁금하시다고. 어떻게 생겨 먹었을까? 그렇지, 이 비즈니는 어떻게 생겨 먹었을까? 그렇지, 궁금하겠지. 보러왔어? 어이. 실사신 그리드님 안녕하세요. 초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우가 그대로 잘려주려 재미진데. 나는 태우를 잘 알고 있지. 이 친구랑 마음이 굉장히 잘 맞는단 말입니다. 죄송. 깍! 어! 아! 야, 오늘따라 나한테 잘 안 오는데? 고마워. 네, 질사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잇! 공지를 올리셔서 집합 장소라도 마련하시는 건, 에이, 몰라. 대충 가요. 가다 보면 다 만나겠지, 뭐. 아! 죽음의 냄새가 느껴져. 죽음의 냄새야. 어! 야! 아, 어, 괜찮네. 여기 왜 자꾸 날 안 보지? 조명 인간이 된 듯한 기분이야. 조명 인간이 말이다. 빵! 머리가 안 맞는 버그. 아, 머리 몇 대 못 때렸어. 어이, 제길. 어! 대피하라! 대피! 뻥! 내 녀석을 제거하마! 깍! 잘 굴러다니네. 자,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세 번째 스테이지로 넘어가보지 않겠는가, 헌터 여러분. 아주 좋아. 약 먹을 시간님 안녕하세요. 소환령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나도 반가우니까 가자고. 실질적인 정보인 부분입니까? 에이, 아무래도 방송하는 사람을 무대로 해서 모이는 장소가 아니니까요. 절대 그러면 안 되지. 그건 민폐예요. 어이 어이 어이. 바라밤 빰빰빰 빰빰. 불 한 번 더. 넌 죽었다. 머리통 김호식어. 머리 한 번 더. 꼬리다 꼬리. 어잇 어잇. 자, 머리에 시간을 가져볼까? 아, 잠깐만. 아파 아파. 아,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 오늘 폭발 몇 대 맞은 거지? 폭발 엄청 맞게 엄청 맞았네. 굿. 에이, 에이, 너무 못 때렸다. 에이, 이상해. 버그야, 버그. 에이, 아이, 건방진 녀석. 푸아.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거예요.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열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안 그랬었던 것 같은데 거의 한 4분기, 4분의 1분기 정도에 한 번씩. 그 오프라인 사냥 모임이 이루어졌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 근래 들어서는 이제 몬스터 헌터 4G 발매가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자주 하는 것 같아요. 2주에 한 번 꼴로 하는데 거의. 그니까 2주 전에는 부산에서 한번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부산에서 말이죠. 이번에는 서울에서 한번. 서울에서 하는 거는 이제 한 달 만이군요. 또다시. 캬앙! 감히 머리를 그렇게 맛있게 먹어. 왜 이렇게 맛있게 먹었어? 미니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딕 덕분에 여러 번 죽다 살아났네요. 정말로 생교합니다. 조금씩. 수면 양말 개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냥 모임은 뭐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오프라인으로 사람들끼리 만나서
여러 명이서 한 100명 모여서 우글우글우글우글. 어이, 사실 저도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몰라. 뭐 하는 곳인지 잘 모르겠지. 오, 아 이게 뭐지? 회술이네. 아 지존. 아 똥이다. This is 똥. 팔아먹어야지. 춥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골드리쿠더 공 884 불 510 휘내리 종결인가요? 호석은 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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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석이랜다. 장식주는 어떻게 박혀있습니까? 장식주 정말 100명이서 한꺼번에 잡는 퀘스트가 있으면은 재밌겠네요. 아 그러니까요. 그런 레이드의 맛을 느껴보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 있는데 말이죠. 자 다음 퀘스트 준비해주세요. 아마 몬스터 헌터 프론티어에서 100명인가 30명인가 우르르르 몰려다니면서 겁나게 거대하고 강력한 녀석을 잡는 그런 모드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닌텐도 휴대용 게임기에서 그 정도를 바라는 것은 아무래도 아니? 난 모르지 뭐. 한다고 할라 치면은 될런지도 몰라. 50명은 머리, 30명은 꼬랑지. 야 나머지 20명은 막 메뚜기 마냥 단차 단차. 우와 단차한다 단차 단차. 내 캐릭터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트롤을 할 수도 있고 그 트롤러를 찾아내지도 못하고 개판 난전이 될 것 같은데 이거. 다음 도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골드 리코더 1슬롯 보라 빨강 초록입니다. 아 근데 초록은 아마 회복 속도 된대. 근데 일단은 써먹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공대 버프만 있어도 나쁘지 않으니까 말이죠. 아 갈비창 씨, 아 어긋나지 않아? 이거 어긋나요 이거. 어긋나 어긋나. 이쁘게. 어긋나. 틀어지는데. 바라밤. 어긋나지 않나? 바라밤. 아 모바일에서만 저게 되는구나. 아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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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연구가 더 필요하오. 아주 심각하게 말이지. PC도 잘 뜨는데 안 뜨는데요? 저만 구름강? 이상하네. 눌러볼까? 늘리면 더 안 되는데요? 늘려도 안 돼. 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다음 게스트는 어떤 걸로 받아주실란가? 아 채팅창의 폭 넓이랑은 관계가 읍도이다. 읍소 읍소. 엔터가 전혀 안 들어갔상. 되게 찡얼거린다. 엔터가 안 들어가서 다 찡그러지는데요? 뭐가요? 아 그 매크로 같은 게 있어요. 추천 즐겨찾기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가비 당시가 예쁘게 해서 한번 쳐보셨는데 살짝 안 맞짱. 샤갈음악하라구나. 샤갈 뭘로 때려볼까? 샤갈을 재미나게 때릴 수 있는 거라면 역시 이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통상속사 라보다 라보의 시간을 가져볼까요? 아니 거시기 땅빵이다 가 아니라 나나플람 마르스의 시간이야. 나나플람 나르스. 오케이. 바라밤밤. 그때 가거나 아니면은 귀수로 지금 제 연락처 드릴 테니 그때 식사 후에 맞추던지 가서 하죠. 아 그때 아무래도 그 점심시간 거시기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만나서 점심이나 먹으면 되겠네요. 딱 좋네. 구어는 안 잡나요? 구어? 구어를 원하시는가? 아 근데 제 차례 가가주 말이죠. 구어를 선택할 수가 없는데? 구어 길드 퀘스트도 없어. 아! 그리고 이 초급씨가 아마 구어 퀘스트를 막바지에 수주할 거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기대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아마 100% 구어 퀘스트를 꺼내실걸? 나는 기억하고 있어. 똥 같은 미로맵을 기억하고 있어. 꺼내실 거죠? 역시. 점심시간은 따로 없고 배고프면 알아서 나갔다 오는 식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아 그렇게 그냥 자유롭구나. 그냥 막 나가서 들었다. 발차 기술이다. 저기 트롤하고 싶네? 아니지.
아, 지하에 푸드코트가 있습니까? 아, 저 코엑스 잘 몰라서 말이죠. 어, 서울 자체를 잘 몰라서. 서울 출신 여러분이 저를 인도 좀 해주소. 어디 가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을까? 지하에도 있고 삼성 뒤쪽에 제가 종종 가던 식당도 있어요. 아, 맛있는데 맛있는데요. 인도 좀 해서 맛있게 때려 먹고. 아, 좋네. 좋잖아. 빠라밤. 아, 돌잔치. 아, 이제 슬슬 구어가 99렙입니까? 오케이, 돌잔치 맛을 보자고. 일단 이번 판은 수레를 안 타는 것을 목표로 할게요. 오, no, 이 녀석은 내 송이야. 제가 착실히 잡아뜨리도록 하겠어. 너 플라블럼. 행사 시작하기 30분 전에 도착할 겁니다. 저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새벽에 출발할 거거든. 새벽에. 아, 새벽에 출발해서 첫 차를 타고 재빠르게 가서 딴짓거리도 하고 저기 뭐야 서점도 한번 들리고 싶은데. 잘강. 뭐 계속 쏜다. 펑. 킹콩 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폭탄의 시간을 가져보자. 여러분 질문 조금 궁금한 건데요. 이거 예전부터 좀 궁금했던 건데, 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몰랐었어. 몰라가지고요. 제가 예전에, 아, 제가 강원도 사람이라서 서울 잘 몰라요. 서울 되게 몰라서 촌놈이야 촌놈 해서 서울 막 구경할 일이 있어서 말이죠. 막 구경하는데 아, 어느 때였던가. 아무튼 뭐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왠지 모르겠는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 뭐야 저 있지 않습니까? 겁나 큰 그 서점 있었는데, 겁나 큰 서점, 그냥 겁나 많았던데. 그게 어디예요? 이러면 아나? 겁나 큰 서점에 도착했어서 지하철역에 내포된. 거기가 어딜까 궁금해서요. 동네 몰라요. 그냥 서울밖에 몰라. 교보문고입니까?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나와서 보니까 서점이 겁나 큰 게 있네. 어이, 그래서 말이죠. 뭔가 막 건물도 아니고 지하에 있었어. 아, 교보문고인가요? 가깝나? 코엑스랑 가깝습니까? 아, 그냥 지하철 타면 다 가지나? 몰라. 지하철 카드도 없단 말이야. 좀 항상 일회용 카드 들고 다니는 애송이래서, 촌놈이래서 말이지. 앉았어! 교보문고. 아, 뭐 맞나봐요. 강남 교보, 청계천 교보. 내가 말하는 데가 과연 어디일까? 죽기 전에 거기 한번 가볼 수 있을까? 되게 좋았는데. 그러니까 교보문고가 한 군데가 아니, 서울에 하나밖에 있을 리가 없어. 지하철에 연결된 거라면은 영품문고일 듯하오. 그렇습니까? 잘들 아시는 것 같네요. 영품문고요. 그러니까 막 귀찮게 막 어디 막 문을 열고 들어가고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지하철 타다마다 금방. 모르겠어. 아, 거기 서울 어디 있었더라? 아, 왜 거기 갔었지? 아, 그 목적마저도 까먹었어. 아, 아마 경시대회였었던 것 같아. 경시대회? 빵! 빵! 경시대회인지 뭔 발표인지. 어이! 쏘시고 뒷다리, 앞다리. 앞다리다, 앞다리. 헤드샷! 한 번 더! 읍사? 앉았어! 방문 파셨던 건가? 아니요? 그냥 제 흥미 위주로 말이죠. 수고 많이 하셨어. 레벨 70. 애송이 샤갈이었어. 순삭이 되네야. 빵분침. 서울에 거주하는데 길을 잘 모른다. 뭐야, 서울 사는 사람들은 막 지하철
요 다음 역은 머시기역, 그 다음 역은 머시기역. 이거 다 외우고 사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아닌가?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뭔가 모든 지리를 꿰뚫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 저는 항상 그 완전 촌스럽게 지하철 입구에서 공짜로 주는 그 팜플렛을 들고 다녀야 돼요. 요 다음 역은 어디로 가지? 그래서 항상 물어봐. 거기 근무하는 아저씨한테 딱 말해가지고 아 여기 어디로 가야 돼? 어디가 최종 루트입니까? 에이 존놈이네. 광옥이 필요하시다고 바라지 마세요. 절대로 바라지 말지요. 다 언젠간 나오겠지 뭐. 어플을 다운하세요. 네 요새는 또 그렇게 들고 다니고 있어요. 어플 좋던데. 쓸만하던데. 허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이 근데 막 서울 사는 꼬꼬마들은 막 되게 능수능란해. 그런 거 볼 때마다 야 정말 저 친구 대단하구나. 무슨 뉴욕커 같아. 범접할 수 없는 패기가 있어. 그러니까요. 지하철 잘 타고 싶다. 지하철 타놓고 한 번도 안 헤맨 적이 없어. 살면서 말이죠. 지난번에 막 이상한데 막 어디까지 내려갔더라? 이상한데 가가지고 한 3시간을 3시간을 신기했었지. 빰빰빰. 이참에 한번 지하철 카드 만들까? 지하철 카드. 그렇죠 뭐 출근길이니까 익숙해지다 하더라도 프라왕. 아 나도 지하철 잘 타고 싶다. 되게 능숙하게 모든 노하우를 전수받고 싶어. 감사합니다. 드디어 닉네임 색이 보라색이네요. 아 백랭 되셨구나. 아 초급씨가 말하시던 저 고어캐스트가 백랭을 막 찍는다 그 얘기를 말하는 줄 알았네. 아 축하드립니다. 닉네임이 저랑 같은 보라색이 되었네요. 반갑소 헌터요. 드디어 본격적인 수렵의 시작을 알리는 백랭입니다. 축하. 보라색이 아니라 핑크죠. 에이 뭐 보라를 치든 핑크를 치든. 아 핑크에 더 가깝네 이제 보니까. 그렇네 핑크라 부릅시다. 핑크. 시대를 날아오르는 용이요. 고어 마가라랑 샤가르 마가라 캐스트입니다. 자 이번엔 뭐 해볼까. 저 해보고는 어떤 몬스터 발굴인가요? 아 이건 발굴 해보가 아니라 나나 데스카토리 라는 이름의 몬스터가 있습니다. 몬스터 헌터 4에는 나오지 않는 테오 비스무리. 테오랑 비스무리한 설정상 테오의 부인 되시는 그 시퍼로 둥둥한 녀석이 있어요. 그 녀석의 소재로 만든 제작 헤비 보우건인데 아마 교환이에요. 그래서 뭐로 교환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암튼 교환 소재입니다. 나나 소재. 그렇소 사모님이죠 사모님. 그 몬스터 헌터 서드에서 나왔나요 이 녀석이? 난 잘 모르겠어. 저는 프론티어에서밖에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언제부터 출연이 딱 끊긴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그렇습니다. 자 뭘로 해볼까? 어? 뭘로 해볼까? 스렉 좋아해? 아 영영 라보다. 영영 죽겠지. 영영 라보. 영영 라보로 해볼까요? 아 세컨드G에서 나옵니까? 그래요. 제가 세컨드G를 끝까지는 안 즐겨봐가지고요. 그렇군요. 세컨드G에서 나왔고 서드에서는 잘 모르겠어. 네 숨쉬는 시오님 안녕히 들어가세요. 먼저 들어가셨네. 음소건님 바른이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제 격일로 하자는 걸 들은 것 같은데 아 방침을 또다시 바꿨습니다. 또 바꿨어요. 모너는 하루는 9시에 하루는 빵시에 하루는 9시에 빵시 9시 빵시 9시 요렇게 하기로 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두근두근 수렵의 시간 야심한 수렵의 시간 두근두근 야심 두근두근 야심 요렇게 갑시다. 그래 나는 모넌을 끊을 수는 없어. 단 하루도 모넌을 거르고는 잠이 오지 않는다. 밥이 넘어가지 않는다.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 몬스터 헌터가 나를 부르고 있다고. 바바바바바밤. 이거 포격술인가? 다음 질문
멸룡탄을 사용하는 라버건이요. 포격수를 띄워야 됩니까? 그리고 여기서 한번 부탁 좀. 심심한 헌터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해요. 나 12시가 되기 전이네 한번 말씀을 해주는 게 나한테 좋겠지. 용룡 라보 멸룡탄 이거 등록 안 해놨구나 이제 보니까. 잠깐만요, 잠시만요. 아, 폭격이에요? 폭격술이 아니라 폭격술이에요? 모넌 온라인이랑 지금 이 모넌이랑 커스텀 세트 맞추기 힘듦. 아, 글쎄요, 프론티어 많이 안 해봐가지고 커스텀을 맞추는 난이도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되려 프로그램이 있어서요. 아, 그 커스텀을 손쉽게 맞춰주는 그 사이트가 있어서 되려 더 편하지 않을까. 몬스터 헌터 4의 경우가요. 아,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노. 자, 조합책 그리고 보획탄이지. 굿. 등록 영영 라보 좋아요. 달려볼까. 이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포격술은 고정 데미지를 주는 공격 데미지를 올려줘요. 포격술은 그러니까 차지 X의 그것 밖에 안 써봐가지고 헷갈리네. 헷갈려라. 아, 사격술은 동상탄, 폭격은 관통. 아, 동상탄은 사격술, 관통탄은 폭격술, 그리고 저 뭐지, 철갑류탄은 포격술. 그렇군요. 근데 이제 라보의 저 뭐야, 멸룡속사 같은 경우는, 멸룡탄 같은 경우는 관통탄으로 속하게 돼서 폭격을 써야 되나? 아, 모르겠네. 그렇죠, 멸룡탄이 이제 관통으로 분류가 되지 아마. 아, 되게 헷갈리네. 포격술, 폭격술. 아, 그게 그거 아니야. 헷갈려 죽겠네. 왜 큰 총을 들고 다녀요? 이거 갖다가 구워 맞박을 쏴버릴 생각이니까. 작은 총이 더 좋은데. 이게 더 작은 건데? 이거 라보건이에요. 그나마 해보건에 비해서 쥐똥만한 라보건입니다. 하지만 작지만 이 안에는 수많은 칼이 숨어져 있지. 자, 이거 갖다가 구호랑 샤갈 머리통을 뚫어버리도록 하겠어. 뻥 하고 말이지. 구호는 불속성이 갑인 걸로 압니다만. 불속성도 좋고 용속성도 좋고 둘 다 좋았었던 걸로 기억해요. 비슷비슷하게 불이 좋았나? 아무튼 샤갈 같은 경우도 불에 약했고, 멸룡탄 같은 경우는 이제 세니까 강력하니까 일단 들어먹기만 하면은. 아, 뭐야 이거 왜 가져갔지? 버그다, 버그. 아, 이거 왜 가져갔지? 버그야, 버그. 자, 고수 풀에 고수. 자, 장전 속도 죽이고요. 자, 굴러서 피하고요. 펑펑펑. 세 발이구나. 자, 이거 딜레이 엄청나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서 써야 된다. 펑펑펑. 크. 빵빵빵. 자, 조합의 시간. 잠깐. 네, 드래곤 사냥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빵냐 빵냐 빵냐. 크. 역회심 뭐죠? 역회심이 너무 심하지 않아? 펑펑펑. 흥!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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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쏘고 있는 거 맞아? 모르겠다. 아, 머리에서 꼬리까지 완벽하게. 오케이.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 탄이니까. 그렇지, 관통이니까. 꼬랑지를 관통해서 다리를 뚫고 몸뚱아리를 뚫고 저 녀석의 머리통으로 나오게. 예리하게 써야 돼. 기회가 될 때마다 쏘는 게 아니라 예리하게 쏘는 게 그것이 중요하다. 비싼 탄이죠, 되게. 이거 몇 번째 파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펑펑펑.
좋다, 잘 썼다 이번엔. 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이! 깜짝아. 아, 의식하면서 하려니까 더 어려운데? 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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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추나들아! 으하! 빙!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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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쿠! 귀 막으시고! 만두님, 혼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자리 잡고. 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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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찬찬! 와호! 아 뭐야, 멸룡탄 다 썼어? 벌써 다 썼는데? 아 이거 쌍캐에서 못 써먹겠다. 탄이 너무 부족해.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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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캬! 으아! 아이 아파! 어 아파! 아프잖아. 겁나 아프네. 동백춤님, 밥퉁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 더. 시작할 때 쓰시지 그런가봐. 아이 아꼈다가 하이라이트 녀석한테 다 써먹을걸. 멸령탄이 하나밖에 없어요. 저기 아 뭐 이제 머리만 맞추면 되겠지. 아 잘 맞춰야 돼. 마지막 한 발을 허투루 쓰기 싫구먼. 손! 펑펑펑! 에이. 자, 이제 관통의 시간인가? 관통 좋아행? 고어 말고 샤갈 때 쓰시는 거 추천. 샤갈이 더 잘 먹었었나요, 용속이? 그랬나? 그리고 관통탄 이거 플레이가 좀 어렵네요. 머리통! 자! 빵! 관통 좀 연습 좀 해야겠어. 자리 잡는 게 너무 어려운데. 물 좀 다운님, 늑대님, 최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자 여기서 대기하시고. 아이고. 뭐 좋네 뭐. 자 뽕. 관장. 관장의 시간. 절강. 꼬랑지부터 시작해서 자네 똥구멍으로 시작해서 자 주둥아리로 나오는 마법을 보여주마! 철캉! 어머 저질. 뿡! 짠! 후! 자리 잘 잡았고. 뿡! 에라 버리겠다 쏜다. 철캉! 그래 그래 이제 보니까 관통탄은 조금 잔인하지 않습니까? 조금 잔인한데? 관통! 관통! 잠깐! 네, 미란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리 두 개를 맞춰도 좋을 것 같아. 다리 두 개요. 일단 두 군데만 겹쳐서 쓰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말이지. 빵! 잠깐! 뿡! 뿡! 헤이! 여기까지 오는 줄 알았어. 놀래라. 다리! 뿡! 자! 왜 돌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자꾸 눈에 뭐가 끼네? 제가 왼쪽 눈을 감으면은 오른쪽 눈으로 보이는 시야가 지금 무슨 아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뿌여지? 아 뭐지? 뭐가 낀 거야 도대체? 버그다 버그. 자, 네. 아 근데 잠깐만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내가 노딜인가? 어 나름대로 멸룡탄 다 썼는데? 님들! 범인 누구야? 누가 이렇게 노딜이요? 어 뭐 뭐야 고어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오 버그가 틀림없어. 아 난가? 아 난 것 같아. 나다 나다. 아 조준하나 제가 시간을 다 까먹었나요? 자 4시간 됐네. 나는 내 녀석은 먹지 않아. 꼬랑지를 먹을 거다. 꼬랑지가 제일 맛있어. 앙. 꼬리.
자몽 슈렉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속성이 고어한테는 보통이고 샤갈한테 더 효과가... 아... 여러분 잘 기억해 둡시다. 용속성 공격은 고어보다는 샤갈한테 더... 직방이라고 하네. 아... 이 녀석한테 너무 과분한 탄을 먹여버렸어. 아깝네. 장어 드실 때도 꼬리부터 잡잡. 일상의 지식이잖아? 왠지 모르겠는데, 아, 꼬리가 더 맛있어. 어잇! 아, 둘 다 이제, 아, 용속성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화속성이 들어가는 것만큼은 안 들어간다. 아, 몰랐네. 여러분, 이거, 샤갈이 떨어졌을 때, 대충 때리다가, 때리지 말다가, 이 녀석이 울라칠 때 때리는 건 어떻습니까? 가 아니라, 고급 기마개가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대충 때려야지. 야, 하나, 꼼수가 있는데요. 야, 이 녀석이 이제 확정적으로 운단 말이죠. 아니네? 아니네? 아, 죄송, 뻘쭘. 아니네, 아니네. 야, 폭탄 다 터뜨리면은, 저게 되는구나. 야, 팔도 기네. 아, 되게 기네. 길다, 길다. 아주 길어. 굿. 포션 하나 더. 포션 좋아, 행. 이거 골로 가겠는데? 방어력, 이거 풀강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아파. 역시 강력하구만. 자, 아타는 순간에 이 수레가 되었어. 자, 최후의 수레는 누가 될 것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 이게! 잠깐! 잠깐만! 와, 잠깐만, 지존! 막술에는 탈 수 없다! 죽어도 탈 수 없다! 바나지링크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물고기 그만 잡으시고 쥐폭 쓰세요. 아, 떡 까먹었다! 그니까! 쥐폭스를 쓰려고 요새 방송 시작하면서 낚시하고 그러는데 두렵다. 자네가 두렵소. 새해 복 많이 받으소. 절강 공중 돌진할 때 섬광이 잘 들어가요. 네, 되게 기가 막히게 잘 떨기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저는 왠지 모르게 안 써먹고 있네요. 아, 맞았다. 안 맞았어. 굿. 헤드샷. 자, 관통 거의 다 써간다. 아주 좋아. 다리. 다리. 좋구요. 통상의 시간을 가져보자. 통상 말이다. 아, 나의 폭탄은 정말 쥐똥만하지. 아주 쥐똥만해. 아, 귀여워 죽겠어. 쥐똥. 어이, 깜짝아. 빵, 빵. 아이, 없네. 저런. 저강. 멀리 갈래, 그냥. 멀리 갔다가, 자, 다시 가. 빵, 빵, 빵. 저강. 와! 까! 으아! 으아! 살려줘, 살려줘. 조심해! 조심해! 침착해. 침착하게. 노란 걸 봐라. 와우. 조심해야 되겠는데 이 라보가 굉장히 꽂은 점이 뭐냐면은 장전 속도가 완전 이상해요. 버그 걸린 듯한 장전 속도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장전하다가 얻어맞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조심해. 자, 여기다. 저기다. 여기다.
아, 단이 세 발밖에 장전이 안 되냐. 죽었다! 오! 살았다. 신기하네. 빵! 자, 현재 삼술의 상태. 제발 조심하자. 난 근성도 없다, 이제 보니까. 노 근성이요. 잠깐. 빡! 어째서! 으아. 후아. 멸령속사 겁나 꼬죠. 자. 쌍퀘스트에서는 절대로 쓰지 않겠습니다. 쌍퀘에서는 멸령속사 못 써먹겠네, 이거. 기본적인 스택이 너무 떨어져, 이거. 아, 인간적으로 통상탄 레벨 2짜리. 세 발이 최대라니. 아, 기가 막혀. 너무 멋있어. 잠깐. 아우, 예, 단차. 전장의 서공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요, 멸령속사 다 쓰고 나면은 관통 레벨 3 내지 2밖에 쓸만한 게 없어. 아마 이거 관통탄 레벨 3짜리는 오, 통상탄 레벨 3짜리는 그래도 오, 10발인데? 자, 수고하셨어. 그래도 10발이네요, 10발. 흥미롭군요. 난 이거 해야지. 이게 더 몸에 좋다. 개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돌진할 때 오른쪽으로 똑바로 걸으시면은 다리가 머리를 넘어가서 피하기가 쉬워요. 오른쪽으로 똑바로 걸으면은 다리가 머리를 넘어가서 피하기 쉬워요. 아,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알겠는데, 그 타이밍, 그러니까 이 녀석이 막 이제 막 개처럼 막 열심히 달려오는데 보통 이제 그 다리에 치여가지고 맞게 되죠. 맞게 되는데 다리에도 이제 사이가 있단 말이지. 그 사이 틈으로 지나가라는 말씀이십니까? 근데 저는 자신 없어요. 자신이 없어. 보물. 갈무리로 광옥이 나왔어. 그렇죠. 이제 시대를 나르는 용 나름대로 광옥을 조금 후하게 줬던 걸로 기억합니다. 축하 드리오. 그래도 안 나오긴 드럽게 안 나오니까 축하 득템이네. 물력의 여신이 오늘은 그대의 어깨에 들어앉아 있지 않나 보네요. 그렇네. 물력은 정말이지. 아,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정말로 고마워. 쌍라잔 잡는데 보스로 투혼이 3개가 나온 게 신기하나요? 투혼 굉장히 잘 나오던데요? 아, 저만 그렇게 느끼나? 투혼은 뭔가 레어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아닌가? 그러니까 광옥이니 머시기 옥이니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5%인가? 5%처럼은 보이진 않았는데 말이죠. 한 10%, 체감상 10%. 네, 투혼은 정말 발에 채일 정도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렇네요. 네, 가보기님 리하이입니다. 리하이. 자, 첫 번째 파티의 마지막 퀘스트를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토라 보자고. 라자는 투혼보다는 악마의 금뿔이 더 물력. 아, 제가 그 금뿔 때문에 으아. 라자 머리통 때리려고 시도하다가 으아. 후아. 아, 너무나 멋있어. 네, 제빵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렇죠. 투혼보다는 금뿔이 더 어렵지. 자, 99레벨 고어입니다. 좋네. 자, 고어 해볼까요? 고어의 시간을 가져보자, 헌터 여러분. 내일 트라이 해볼 생각이어서 트라이 공부하고 왔어요. 아, 왔다. 아, 맞다. 트라이 멀티 하고 싶은데. 사냥 모임 가는 사람 트라이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멀티로. 거기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유롭게 뭐 할 수 있겠죠, 뭐. 트라이 멀티 합시다. 트라이 멀티. 오오오오. 하죠, 같이 하죠. 아, 좋네. 트라이 멀티는 정말 해보고 싶었어. 마른 참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멸령탄을 여기서 쓰고 싶었는데. 아, 해머가 좋아. 해머가 좋아. 레드불 날개를 달아줘야 해머 세트입니다. 해머 맛을 볼까? 트라이가 있긴 한데 하나도 안 해놨어요. 확실히 좀 그런 문제가 있죠. 저도 좀 많이 안 했습니다. 반밖에 진행을 안 했어요. 반밖에 여단.
반도 아마 키퀘스트 위주로만 띄엄띄엄 해가지고요. 애송이입니다. 그냥 같이 애송이 애송이 하면 되지 뭐. 집에서 무슨 퀘스트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도볼베르커 이런 거 막 멀티로 잡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빠라밤. 어 뭐야? 나 왜 연맛을 먹었어? 왜 그랬어? 아 가급적이면은 몬스터 헌터 4를 해달라고 스태프들이 말합니까?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겠구나. 그렇네. 그건 좀 배려가 아니네. 아 그렇네. 너무 뭉쳐서 뭔가 그렇구나. 아이 또 그렇게 되네. 아 그래도 뭐 짬 조금 나면은 조금 알고 그런 거지 뭐. 바라밤밤밤 바라밤밤밤. 저는 길쾌로 도스란 포스만 있는데 뭘 해야 생기나요 다른 게? 아 골고루 잡아야 됩니다. 조금 센 녀석들 위주로 길드 아 저 뭐야 탐색에서 잡게 되면요. 아 이제 좀 확률 그것도 어차피 확률인데 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 뭐라 그래야 되나 저 뭐야 탐색에서 몬스터가 막 나오죠. 어? 강주야 그레이트 땡큐. 탐색에서 어 몬스터가 막 나오는데 특정 몬스터는 특정 몬스터를 잡으면은 이 녀석이 파생이 된다. 이 녀석 총 다섯 가지 정도 있는데요. 이 녀석 잡으면은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이 녀석 해서 다섯 마리가 총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 정해진 표가 있어요. 물론 확률도 깔끔하게 존재하지. 고로 골고루 잡아보세요. 인터넷에 치면 아마 길드 퀘스트 파생 방법 이렇게 치면 나올걸? 한자님 안녕하세요. 채팅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몰라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떡밥이 뭐죠? 떡밥이요? 떡밥은 뭐야? 방 좌표를 말씀하시는 거라면은 일단은 요판 다음에 방폭한 다음에 다시 한번 모집할 테니까 그때를 노려주세요. 자 좋다. 에이 자 저 녀석이 올라올 때 빡 난 노리겠어. 아 안 오니? 아이 내려올 생각 없나봐 제길. 그리고 이 친구 돌잔치네. 레벨 99가 될랑말랑하고 있어. 아 만렙 만렙 막아라. 머리통 힘오시고 안돼 빵 안되네. 어려워 역시. 네 심심한 헌터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그 대굴박을 날려버리도록 하지. 자 오 이게 웬 함정? 햄머 맛을 봐라. 아 쌀이 에이 스턴은 갔습니다. 선 오 햄머. 아 머리가 안 맞는 버그. 죄송합니다 햄머로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오 야 머리 맞췄는데. 오 피했는데 신기하네. 죄송 때리라는 고원은 안 때리고 헌터를 때리고 있어. 뭐 하는 거야 해머님. 아 빨리 대굴박! 아 머리가 안 맞는 버그다. 머리통! 아쉽네. 자꾸 칙칙칙만 날아가는 것 같은데? 칙칙칙만 저기 오 계속 날리는 것 같아. 쏴리 이상하다. 오 스턴의 시간. 아이고 아까워. 나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돌 짠 괴시. 제가 머리통을 때려도 되겠습니까? 아 제게 머리통 김오시고. 아 이런
제가 헷갈리는 부분 자꾸. 고어가 뒤로 뿔부서지면서 자빠지면서 그때 어퍼컷으로 연계를 잘 못해. 자꾸 뒷덜미 받는데? 으앙! 김호식어! 아이고. 김호식어! 벨바스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빡! 와, 뭐야! 잠깐만. 죽음인가, 이거? 죽음의 냄새! 휴! 어, 뭐야! 야, 잠깐만! 야, 개미가 건드렸어! 휴! 골로 갈 뻔했네, 얌. 다행입니다. 나도 좀 때려보자. 잘 때리네. 자, 어퍼컷. 내리컷. 햄머 맛을, 아, 딱 안 맞는 버그. 네, 민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 저쿠.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카카오님. 수고. 아니! 김호식어! 뿡! 자, 해보자, 끝나! 네! 김호식어! 어! 오, 느낌이 김호식어. 어, 칙칙칙. 아! 그만 좀 날리소. 아, 죄송. 버그가 있는 게 틀림없어요. 칙칙시마 한 네 번 날린 것 같아. 해모님 도대체 뭐행? 빡. 오. 아! 아, 죄송. 아, 이상하네. 아, 이상하네. 정말 이상하네. 어, 칙칙시만 날아가는 버그에 있어. 어, 이상하네. 어, 진짜 이상하네. 의식하는데도 이상하네. 어, 너 때문이야. 머리통의 쇼부님 안녕하세요. 론사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빡! 요, 안 돼! 안 돼, 어디가? 아, 이런. 죄송. 네, 질사진 그리드님 안녕히 주무십시오. 바이바이. 헌터의 머리를 노리는 그야말로 엑스맨 엑스맨. 그만 좀 사람 좀 날려랑. 에이, 참. 잠이 안 와서 들어와 봤는데 그렇습니다. 야심한 수렵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환영하, 헌터요. 환영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 미로 난관을 통과할 필요가 있어. 아, 좋다! 미로맵! 언제 와도, 아, 뭔가 그 시절의 그 거리를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이야. 옛날 생각이 나는구만. 왠지 모르는데 그래. 다리 아파서 미치겠어. 어, 너무 좋아. 다리 운동이 빤싹하게 되는 것 같아요. 녹두님, 근데 4G 때 진짜로 처음부터 하실 건가요? 4G 때는 단독 깨면 추가로 지금 몬스터까지 잡아야 하는데. 처음부터 할 생각이에요.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더 뭔가 쌓아야 돼. 그러. 처음부터 하기로 했어요. 데이터 이전 따위는 저기 하늘나라로 버리고. 4G 때는 100명이 넘으려나? 글쎄. 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많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거는 예상 못해요. 정말로 예상 못합니다. 빰빠라밤. 시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물론 많아지는 것은 확실해. 많이 찾아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 진도 맞추기 위해서 같이 스타트합니다. 같이 스타트요. 오케이? 그냥 시작부터 막, 어, 디글디글, 어, 겁나 센 햄머 가지고 막 마빡을 빡! 종결 갖다가 머리통을 찍! 별로잖아. 아, 물론 급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 어, 빨리
하루빨리 아, 저 뭐야 지금 몬스터를 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얘 뭐해 궁 자 거기서 브레스 쏘면 어떻게 친구야 다쳐 다친다고. 자 원 투 제발 제발 따 어서 일품 행복 자 아이 아 너무 느렸다. 그러니까요 고 어떻게 하지? 아 그 걱정이 아니라 그러게 얘 왜 자꾸 아프게 그래 자꾸 아프잖아. 빵 자꾸 후앙 한번 허공 한번 때려보고. 머리통! 좋고! 아, 쟤 어디 갔어? 자, 맛있는 건 제가 먹을 겁니다. 바로 이 귀한옥을 통해서 말이죠. 자, 막타는 내가 가져간다. 막타는 내 거다! 아, 물러가라! 이 막타는 날 거야! 아니? 아, 뭐야! 왜 앉아! 아, 참! 그래, 막타를 알리는 자, 막타 전쟁이 시작된다. 과연 누가? 막타는 누구 건가? 누구 건가? 따로 먹는다! 갔다 이 녀석아! 햄마 맛을 봐라! 막타를 위하여! 빵! 아 잠깐만 막타 나무랭이 하다가 큰일 나겠는데? 막타는 개뿔 보획이야. 에이 어째서 왜 그랬어? 굿 보획은 아주 좋지. 40초 가량을 아낄 수가 있으니까 말이다. 는 보획이네. 굿 강한주님 안녕하세요. 펑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이 술을 탈 뻔해서 막타 타령하다가 빠라밤 도착했는데 포획. 여러분도 뭐다? 귀한 옥은 아주 좋아요. 어 사기다 사기 귀한 옥 바리바리 챙겨보세요. 해피라이프가 뭐야 잘 될 거야. 영광의 무기 되게 많이 받았다. 볼까 한번. 아 돌잔치 하는데 후드를 펴면 안되고 아 보존해서 아 이 녀석 이제 만렙 됐죠. 축하한다 친구야. 그니까 겁나 꼬져. 어. 겁나 회피수 겁나 꼬져. 아. 예리도는 겁나 이쁜데. 아. 얼음인데 잠깐만. 빙속 대검은 처음 먹어보는데. 수면 대검은 이거보다 좋은 거 있어. 아. 겁나 꼬져. 아. 태도. 아 겁나 빨개. 호수주야. 겁나 이뻐. 우와 단무지야. 마비 뇌검 진짜 오랜만에 먹어보는데 겁나 꾸져. 단무지라고. 어 망했어. 똥이야 다. 빠라밤 이제 갈갈이할 저런 똥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저는 저런 똥을 너무 먹어봐서요 이제 갈갈이도 못해요. 어 저 뭐야 그 뭐죠 그 연마제 다 떨어져서 갈아치울 수도 없어요 이젠. 이런 젠장 분해 죽겠어. 왜 나한테는 다 똥인가. 자지가 인사의 타이밍 조급시 아빠는 이것으시 틱틱 퍼포식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으니까 자 두 번째 파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티로 말이죠. 자